Bad lighting, 나쁜 빛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너의 눈에. 그리고 여기서는 주어가 요거예요. 그리고 이게 동사예요. 그럼 이거 지금 도치된 거죠. 도치. 도치. 이게 왜 도치가 됐냐면은 as가 접속사로 쓰일 때 앞문장 동의의 뜻으로 앞문장 동의의 뜻으로 뭐뭐도 뭐뭐하다 이런 뜻으로 쓰일 때 이렇게 도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빛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너의 눈에. 그리고 이거 관계대명사네. 이렇게 이렇게 너무 밝은 빛도 can 할 수 있다. 다음에 여기 콤마 있죠. 여기 사실 뭐가 생략이에요? can 다음에 동사 원형 와야 되죠. 근데 앞 문장 똑같이 increase stress on your eyes가 여기 생략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밝은 빛도 can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너의 눈에. 아니면 또 어떤 빛? 또 관계대명사 이렇게 요런 빛, 비추는 빛, 직접적으로 너의 눈에 비추는 빛 또는 너무 밝은 빛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너의 눈에 스트레스를. 그리고 fluorescent lighting은 형광등이에요. 형광등 또한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그리고 여기서 appreciate은 알아보다예요. 알아보다 적으세요. 뜻 다 적으면서 낯이 있으니까 메인은 뭐뭐일지도 모른다니까 너가 알아보지 못할지도 모르는 것은 것 너가 알아보지 못할지도 모르는 것은 요거다. 이 보어다. 빛의 질이 또한 중요할지도 모른다. 요거를 못 알아볼 수도 있다. 너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행복합니다. 여기서 밝은 햇빛에서 가장 행복하다. 추가 설명. 이것은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릴리즈는 방출이에요. 방출. 내뿜는 거. 화학물질의 방출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너의 몸에. 근데 또 관계대명사. 어떤 화학물질이냐면은 가져다 주는 요거를 웰빙, 건강, 행복, 안녕. 여기서 그냥 행복이라 건강이 감정이에요. 감정. 감정적인 행복의 느낌을 가져다 주는 화학물질을 방출시킬 수 있습니다. 너의 몸에서. 그리고 여기서는 콤마가 있으니까 콤마가 있으니까 계속적 용법인가 봤는데 여기도 콤마가 있네요. 그럼 계속적 용법 아니에요. 그냥 삽입이에요. 뭐뭐하는 요거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Artificial은 인공의, 사람이 만들었다는 뜻. 인공의 빛은 근데 무슨 빛? 전형적으로 일반적으로 포함하다. 오직 몇 개의 웨이브랭스 파장이에요. 빛의 파장. 요거를 오직 몇 개의 빛의 파장만 일반적으로 포함하는 인공적인 빛은 씀은 뭐뭐인 것 같다니까 여기까지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효과를 관계대명사 태양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분위기에 있어서 무드. 그 다음에 try 다음에 ing는 시험삼아 해보다니까 시험삼아 실험해봐라 working 일해봐라 공부해봐라 노력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시험삼아 실험해봐라 일하는 것을 창가에서 있으면 햇빛이 들죠. 아니면은 요거는 요거랑 병렬이에요. 시험삼아 실험해봐라 사용하는 것을 full spectrum은 빛띠예요. 빛띠 완전한 빛띠의 전구를 사용하는 것을 해봐라 너의 책상에서 데스크 책상 그 전등에서 너는 아마도 발견할 거다. 요거를 목적어 이것이 improve 향상시킨다 증가시킨다 너의 퀄리티 질을 일하는 환경에 너의 질을 이것이 향상시키다 요거를 너가 아마 발견할 거다.